아, 허반장님, 지금 예, 바쁜데 여기서 저기, 뭐 하세요? 아, 여기 지금 싱크대 서랍에 안에 볼펜이 껴가지고, 서랍이 안 닫히네, 걸리적거려가지고. 이거, 내가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에이, 그랬었나? 아니,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좀 그렇게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시지. 일단,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대리입니다. 예,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제 다섯 분만 더 구독을 하시면 400명이 돼요. 400명 돌파가 되는 거죠. 하여튼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가시죠. 요즘 이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서랍 보면 시스템, 이게 시스템 언더레일 그 수납장인데요. 이게 뭐 하다가 물건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자는데 빼질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민원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허가장하고 이거 한번 저희가 찍어보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두개 눌러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비춰서 이렇게 두개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아니 거기는 안 보이니까 옆에만 근데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두개 누른 상태에서 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빼면 보이는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버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두 개를 누른 다음에 허가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꾸 아유, 잘 같은 보이게끔. 상태에서도 아니 여기서도 다 보이지 않나요? 보시는 분들이 참잘 보이지 아니 않을까 해서. 너무 이렇게 무슨 SBS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낄 때도 마찬가지. 낄 때는 그냥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그냥 눈을 휘어지면 여기에 휘어지면 안 돼요. 눈이 빠지니까 이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밀 때도 그냥 이렇게 끼면 돼요.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볼펜 들어갔잖아요, 허가들이 하다가 네. 볼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네. 하고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또딴 데도 있다 그랬죠? 네, 저쪽에 방으로 한번 가주실까요? 네, 다음은 이제 이게 그 드레스룸 수납장인데요. 그거하고 방식이 조금 틀려요. 그거는 그냥 누르고 빼는 건데, 이거는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리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내리시고, 반대편은 올리시고, 이렇게 올려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때 조심하는 게 여기 뺀 상태에서 끼면 잘못하면 이렇게 빠져요. 구슬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쵸, 과장님?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넣은 상태에서 여기 레일에 딱 끼워야 돼요, 이게. 레일을. 그러면 여기 각도가 잘 보이죠? 플라스틱 여기 보이죠? 옆에 레일 들어가고. 반대편도 이 레일에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양쪽에 레일을 그딱 맞아서 힘이 딱깍 소리 나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큰일 나네. 들어가죠, 이렇게. 네. 끝까지. 그래서 안에 뭐 빨래를 하든 뭐 하든, 이제 옷이 빨래가 뒤로 들어가든, 이제 그런 거 이제 들어가면, 그 옆에 버튼 눌러가지고 빼서 이렇게 꺼내시고 다시 제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요거까지 뭐 궁금한 거더 있으세요, 과장님? 아니, 뭐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 바로 알수 있네요. 네. 구조를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잘 나오는 거죠? 아, 그럼요. 예. 하여튼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힘드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